나가지 못했습니다. 전 스마트폰을 쓰지요. 산조이다시마시타. 올라오만. 토노, 고요데 고자이마스카. 노조 고메. 야, 나 기병대가 없네. 자, 하부 지역 모으고 여긴 우리 땅입니다. 잘 가. 가거라. 이빨을 꽂아. 잠깐만, 중국 망하고 있는데? 기적, 기적. 농가면 주먹으로 때리고 있잖아. 예, 주먹으로 막 둥칙둥칙 때립니다. 야들 뭐야? 인마들이 일로 가고 절로 올라갈 생각인가 본데. 도노, 고문이 고사리마스카. 나머지는 바로 올라갑시다. 소나에마시오. 전마들하고 전쟁 심하게 할래? 한번 물어볼까? 야, 친구. 말이 통해? 예, 통해요. Speak. And do not mumble. 자네, 우리가 협력을 맺겠네.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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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 따끔 이러면은 뭐야 개소리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일본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교청에서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Sometimes travelers meet. 세상에 마상이 마음이 공포하구만. 전쟁 칠 땐 일본어 하더라고요. 휴전, 동맹, 봉신. 그 다음에 군사통행권.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군사통행권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아, 그 대신 우리가 너희들한테 10,000원을 줄게. 우리는 솔직히 돈이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16,000원을 주면은 대안을 하겠다. 공신 포함. You may find it interesting. 오케이, 16,000원 줄게. 물러가라. 물러가거라. 잠깐만, 중국 저거 한번 연락 한번 해보자. 저거 중국이 저거 별로 좋지 않은 행보를 펼치고 있거든. 우리의 뭐냐 몸빵을 내야 될 중국께서 지방이 45개가 되었어요. 우리 조선은 지방 60개인데 중국 밥이네? 그리고 저쪽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막 털리고 있거든요. 신납니다. 밑에 이제 뭐냐 이상한 아들이 막 중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막 중국 시장 잘 먹고 있습니다. 신박하네요. 자, 가자. 야, 마지막 성을 차지하러 갈 때가 된 것 같다. 여기 있네. 자, 마지막에 전마들을 소탕한다면은 이제 엔딩이겠지요. 북벌은 엔딩입니다. 고메레오. 고메레오 마치 모시아게마스. 우리 병력을 전부 다 저쪽에 위로 올려서 다 깃발 꽂을 거고요. 약소국은 솔직히 영원한 약소국으로 남을 겁니다. 아마도 전마들은 영원한 약소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메레오 맡고 오리마스소. 자, 오른쪽 끝에 도로 가고 있고. 하이, 도노사마. 도노, 육사키 오메레오. 야, 전마들 저거 우리하고 이제 뭐냐 싸우려면 빡실텐데. 전마들 병사 이제 다 뺐거든. 다시 자, 봐봐, 저 다 인근에 모여있잖아. 이거 못 넘어. 전마들은 우리 지금 꼬봉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마들 넘어갈 수 있지. 야, 근데 중국 진짜 스펙타클한데? 중국이 지금 거의 번쩍번쩍 펑펑인데? 솔직히 저거 땅만 안 넓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멀어. 우리가 이동하는데 솔직히 일본은 다닥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넓어. 굉장히 넓어 여기가. 이제 슬슬 갑사 준비 안 됐나? 연구됐을 텐데 사탄 안 지났나? 오케이, 라스트 힐턴. 드디어 갑사 연구가 되는구나. 대륙 클라스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마와 야스마네바. 야,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 스키모스다. 야도를 찾아 시테오리마스. その場で休め.
目的達成。予定通り到着。着き申した。兵糧を集めております。いや、이거는뭐정말별짓이아니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우리도지금당장중국하고대응할수있도록중국인근지역에4개사단을배치해놨고요경력만떨어지면바로밀을수있어요징기에서가라나면매우고통스러웠을거예요가다가아마하루자고가다가하루자고아마가는데지겨웠을거야징기스칸은정말위대한신부이다마음넓기가이루어질수없어이큰땅을일일이가서묶을생각을했다니정말놀라울나름입니다자궁술화살보라살이아마있을텐데아이게보라살이구나오케이공술자전국에이제우리의갑사양뭐냐차호갑사양병소를만들어봅시다신나는일들이일어나겠구만아드디어나오신다좀세신분들이나오시기시작할거야일단은여우가이제우리사령부인데훈련소차후갑사빨리차후갑사가필요하다차고갑사가출현하면은저기는그냥불지옥이될겁니다자일단은여기서갑사들나올거고요이제짓는데야12톤걸려와하루종일짓겠다이거솔직히이제차후갑사나오면은무서울게없지조선최강병종인데자일단은여러분다음부터는이제우리가차후갑사를뽑아서중국을밀어버릴수있게될것입니다여러분수고하셨고요다음에봅시다내일봅시다내일은좀이뭐냐길게할게요봅시다오케이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오신분을위해서뭐라는거야하이빈패밀리영광을자그러면은저번에이어서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또역시나제정신이아니기때문에무슨일들이일어날지를모릅니다갑시다최근들어해선이더위를처먹었나영싱크가맞거나이상하거나영여러가지일들이일어납니다만뭐어떻게든되겠지요어떻게든되겠지뭐어떻게든되지않겠습니까오늘도뭐냐전쟁터지면크크크와여러가지호응이필요한시점입니다아시겠습니까여러분들의호응에따라오늘야근을할건지안할건지차그거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구만. 오케이. 여러분들은 신나게 계약을 해먹었을 거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잡내기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 컴퓨터가 안 꺼진 지 너무 오래된 건지 신납니다.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추천은 기본이며 계속 보려면은 뭐 그냥 열심히 채팅도 열심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문이 ございますか? 가자! 스미야카니 웬만한 아군 만들어서 야들 성을 아주 그냥 우리 걸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웬만한 이제 땅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이걸 먹는 순간 이제 끝이야. 오른쪽 북벌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그렇지요. 자랑스러운 중국 땅 한번 자금성 한번 불바다로 만들어야겠지요. 우리 친구 자금성 한번 불바다 딱 만들어줘야 이제 아 이게 바로 조선군이구나 라고 이제 적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두들기 잡으러 갑시다. 신나게 즐겁게 활기차게 한방 신나게 두들겨 잡아줘야 이제 우왕 하지 않겠어? 엘리트 알리트 우리 기마병대도 꽤나 괜찮은 거 맞네. 뭔가 확실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기마대를 양성해서 중국 만주벌판을 싹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몽땅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건병대도 나왔거든. 건병대까지 투입해서 아주 그냥 중국을 불바다로 만들어주지. 리쉣. 중국군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제 총알바지 중국군 따위 더 이상 별 관심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조선을 지탱할 정의 무사들이다. 아주 적을 초전 작살을 내버릴 훌륭한 전사들이 필요하다. 병사를 뽑아라.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중국 저기 우리의 붉은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래 되니까 무슨 뭐냐 괴멸스가 된 것 같이 뭔가 설교를 헤쳐먹고 앉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중국에 우리 깃발 꼽히는 것밖에 안 일어날 거예요. 오카이 IBM 패밀리의 영광을 오신 분으로 합니다. 어서오세요. 밴드의 재공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양 처먹은 갑사. 정말로 갑사가 하양을 처먹다니 우와 신난다. 정확도 64라니 이게 갑사요 병신이요 장난합니까? 갑사를 진짜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갑사가 배때기가 불렀는지 퇴화됐습니다. 또 뭐냐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퇴화했네요. 놀라운 퇴화력에 박수를 칩니다. 멋진 것 같아요. 좀 연락에 맞아야 돼 저거. 군기가 빠졌어. 저 영창 가야 돼 저거. 아주 그냥 군기가 빠져먹었구만 저 친구들. 저거 세력기술 오카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2턴 후에는 괴물이 나옵니다. 예 아마 12턴 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만한 이상한 것들 나옵니다. 차오갑사라고 사랑이 별종의 뭐냐 의지를 담고 계신 그분께서 나오십니다. 도착했습니다. 개발자가 차오갑사를 하향시켰을까 안시켰을까라는 매우 궁금한 질문점이 던져집니다. 우리의 용사 차오갑사여, 우리 BM조선의 부름에 응답하라. 지금 뭐냐 스타그래프트 캠페인을 싹다 가보고 온 판이라서 정신이 삐까뻔쩍합니다. 아르타니스한테 세뇌를 당해갖고 비경대 그 뭐냐 계급을 날려버릴까도 생각했어요. 비경대 계급을 날리고 우리는 기사단이다 외칠 뻔했습니다.
아르타니스한테 세일이 나갈 뻔했어요. 신납니다.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역시 강력한 사이오닉 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르타니스입니다. 아, 병사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구만. 일단은 야들 부대 두 부대만 도착하면은 아마 끝날 거야. 아마 끝날 거고 나머지는 서부 전선으로 이동해. 다이엔케코를 구매해요. 병사, 서부 전선으로 가라. 서부 전선에 가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병력을 일깨워 전투를 준비하라. 맨 밑에 명조 땅 하나 있을 건데. 명조야, 어디 숨어 있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여기 있을 건데. 명조야, 여기 있구만. 우리 친구 명조. 이서 신금. 이제 너 골로 갈 때 됐어.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 명조야. 이제 골로 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손 잡고 굿바이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중국 물량병. 중국의 이제 우리의 고기 병력. 고기 방패? 그것도 또 저쪽에 최전방, 최전방으로 가 있고. 신나게 두들기로 합시다. 쇼군을 한 번에 다 움직이게 줬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일일이 하나씩 옮길라 하니까 하루 종일 걸리네. 아이조와 김치 하시고 사진 한번 딱 찍으시고 갑시다. 갑시다. 시카도 고요ですか? その様を確かめております. 오케이. 오르카이. 이제고 중국 정벌을 준비할 것입니다. 중국이 명조가 아주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서 개박살이 나고 있거든. 신나게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지요. IBM 패밀리의 영광을 중국 반역이라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우리 자랑스러운 BM 조선이 중국 휘하에 있었는가. 반역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의 위대한 비엠조선이 중국 따위 밑에 있었는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제 우리가 더 크다. 섬겨라. 전체 지방 63개, 명조는 아이고 45개네. 야 꾸러! 어디서 크라스 뭐냐. 단위가 틀린 것이 눈을 마주쳐 두둑이 맞으려고.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쫙쫙쫙 두둑이 맞으려고 지금 어디서 지금 감히 눈을 마주쳐. 노조 고메레요. 신나게 얻어 터질라고. 고문이 고사리마스카. 아시겠습니까? 중국을 뭐냐 절반 먹었냐는 말인 듯 하네요. 그렇구만. 그래서 중국 지금 상황은 중국이 지금 분열됐어요.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삼국시대가 열렸어요. 네, 그래가 막 지금 뚜까뚜까뚜까 펑펑펑펑 되고 있어요. 이게 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지금 될 짓이 아니에요. 예. 현재 중국은 지금 될 짓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막 불지옥이 개방했어요. 중국은 지금 상당히 될 짓거리가 아닙니다. 얻어 터지고 있어요. 다른 이제 세력들한테 중국이 지금 얻어 까이고 있어갖고
아마 저만들 지금 제정신 아닐걸. 정신이 막 삐까뻔쩍 들걸. 그러다가 우리 유일한 최가의 동맹국인 우리까지 배신을 해버리면은 아 중국 저거 감당 안 됩니다. 이제부터 불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지. 아 우리 언제 왜 조선한테 공납을 안 했을까? 왜 우리가 조선을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이제 중국은 뭐냐 시공의 폭풍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와우. 역시 잠을 자는 것보다는 방송을 하는 게 스트레스가 더 풀리는구만. 아주 좋소이다. 중국놈 10원 먹으러 갑시다. 빨리 끝. 자 우리는 그냥 단지 오늘 할 일 없이 턴만 돌릴 거예요. 턴을 돌리면 중국으로 향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병력이 준비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중국 상륙작전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자 일단은 3군사령부 3군사령부 세 개 아주 훌륭한 항구에서 대형 방어석 이빨 뽑아서 여기 병력 집결시켜서 중국 황해를 건너 중국을 작살을 내버리겠습니다. 하이비 패밀리의 영광을. 쓸모없는 무역선 꺼져. 널 해고하겠다. 저 쓸모없는 무역선 예 없을 겁니다. 오미지오. 야들이 쓸모없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도 유자비는 훌륭합니다. 다음 턴 수입이 3만원씩 나와요. 이야 거의 10 돈치 특급. 누가 보면은 돈치트 썼냐고 물어볼급. 이야 훌륭합니다. 전마들을 아주 그냥 충격과 공포로 밀어 넣어버리겠습니다. 전군 병력을 모아라. 완벽하게 적을 찢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BM조선이다. 거의 국뽕. 거의 국뽕. 훌륭합니다. 이게 훌륭하지 않고서는 뭐가 훌륭하겠습니까? 전 병력 집결하라. 아, 적들은 충격과 공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건병대. 우리의 무관 건병대들 싹 다 모아. 건병대를 싹 다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듯이. 도노, 스키마스. 예, 돈이 저렇게 많으면 좀 의심할 만해. 나도 뭔가 미친 것 같아요. 이도가 스미마스다. 초반 내정하고 전쟁을 동시에 진행했더니 돈이 저렇게 몰릴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의외사마.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대도리 도착. 우와, 뭔 놈의 돈이 막 저래 쏟아집니까? 저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고 위험이고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야. 전군 군세를 준비. 이제 우리의 선조 아니 조상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러 갈 것이다. 중국의 뭐냐? 중국 문명은 우리나라 문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속국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될 거리야 문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만. 나에게 재정을 맡긴다면은 뭐냐 세금을 제일 낮게 해도 무역 수입으로 개인득을 볼 것이오. 나를 국방으로 맡긴다면 적국을 불족으로 만들어 볼 것이며 나라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은 정치적 부패를 쓸어버릴 것이다. 아주 훌륭하구만. 매우 훌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해먹으면은 BM교를 국교로 해먹을 테다. 여러분 BM교를 믿으십시오. 적들에게 불지옥을 그리고 우리 뭐냐
비에미에게는 뭐냐? 납당한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자국민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놈들 먼저 보내. 예? 돈에 누문을 모서 나라를 팔아먹은 오랑캐 놈들을 먼저 보내란 얘기다. 저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 돈 따위로 뭐냐 무언가를 해먹으려고 하는가. 우리 비경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만. 어디서 돈 따위로 말인가. 기마대를 준비하라. 저 넓은 벌판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야, 뭐입니까? 어? 야, 생각을 해봐. 막 이런 부대가 막 쭉 뛰어가. 쭉 뛰어간단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재밌고 신난 일들 안 일어나겠어요? 명령! 하이비엠 외치면서 달려봐봐! 저건 못 막습니다. 저걸 다 막을 수 있다고? 빡실걸? 비경국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스키마스터. 스키마스터. 야도를 찾아서ております. 목적이 달세. 오른쪽에 있는 병력 다 왼쪽으로 집결하려면은 중국이 아마 반파가 됐을 것 같은데. 중국 봐. 지금 저 제정신 아니야. 중국의 제갈량이 나타나는지 지금 뭐냐. 막 명조를 씹어먹고 있거든. 갑자기 어떤 나라가 나타나고. 와, 명조 없어지는 거 봐. 잘못하면은 여기 있는 병사만으로도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지, 화살 따위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뭔가 정말 약반 것 같구나. IBM을 외치며 돌격하는 병사에게는 총폭탄이 날라와도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BM에 의지라는 비경대의 충성이랑 버프와 BM에 의지라는 버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비경국에 의뢰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프로토스의 칼라 따위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금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세금을 최대로 땡기면은 그래도 만족하는 곳이 있긴 해요. 9만원씩 들어와요 한 턴당. 예, 1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매우 낮은 돌려갖고 지금 3만원 들어오거든요. 왜 매우 낮음이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 뭐 불바다가 되든 나발이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매우 낮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병력을 불러 모아라. 우리는 전쟁을 치룰 것이다. 그리고 함대도 준비하여라.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번쩍번쩍펑펑. 기마대하고 건병대만 만들 수. 돈 그딴 거 뭐냐 걱정하지 말고 써. 우리는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마대를 더욱더 불러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성부에는 갑사들을 뽑고 있지. 방패 싸움을 해도 괜찮아.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은 우리에게 좀 더 강한 힘을 줄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홀리쉣. 인근에 총알 바지 말고 일반 사병들 말고 병력 정예화를 시키겠다. 병력을 정예화 시켜라. 진군 준비를 하고. 허허!